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해 수호인 날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서해 수호인 날은 제2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6명의 참수리호 수병들이 전사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전환한 폭침 46명 순직했습니다. 이 세 사건을 합쳐가지고 서해를 북한 노동당 정권 이 반역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서 수도권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정경두 국방장관은 남북 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었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 장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한주호 준이. 이분은 그 시신 인양 작업에 투입될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은 자진해서 부하들을 지휘하다가 순직했습니다. 유명한 잠수 요원이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잠수 요원이었습니다. 한주호 준이.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이 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식으로 하다가 기적적으로 폭침 의뢰를 건져 올린 김남식 선장이 있습니다. 대평 11호 선장 김남식. 이분은 인터뷰에서 천운이 따랐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운이 따랐다. 그러면서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한국에 아직 천만 명이 넘습니다. 배울수록 더 많습니다. 배운 무식자 천만 명.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뭘 더 건져주면 믿을 것인가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의뢰 공격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 중에 특히 많습니다. 건진 의뢰도 북한 것이 아니라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더 건져주면 믿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의뢰가 가짜라면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으며 설사 그렇게 국제사회를 속인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직접 건져 올렸으니 이제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대한 한국입니다. 김남식.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한 거예요. 저 건물로 바닥을 훑어가지고 건져 올렸습니다. 그 건져 올리던 순간을 당시에 천안함 수중작업 UDT 지휘관이었던 권영대, 지금 대령인데 당시는 중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수기를 썼습니다. 폭침 의뢰를 찾다. 이 폭침 의뢰를 찾다 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지식으로 썼어요. 오늘은 그동안 수거물이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참을 작업하다가 갑자기 갑판장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또 발전기 같은 것이 올라왔네. 작업 위치 바로 위쪽에서 그 말과 함께 조그마한 스크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도 트윈 스크류. 2000년도 미국 폭발물 처리 과정에서 의뢰 처리 시 많이 보아왔던 21인치 의뢰의 테일 꼬리 부분이었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잔해물을 확인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인가?
의뢰의 꼬리 부분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일부 나사 부분만 약간 녹이 있는 상태로 스크류 부분은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건져 올리던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 의뢰 잔해를 건져 올리지 못했으면 지금까지도 좌익 세력들은 우리 국군의 자작극이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몰아붙였어. 그리고 국제조사단을 꾸린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국제조사단을 꾸렸어요. 외국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의뢰에 1번이라는 한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번이라는 한글. 그러니까 더욱더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했다는 지문이 된 거죠. 지문이 나타난 겁니다. 지문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물 속에 있는 전우들의 영혼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그 물에 잔해들을 넣어주었다. 결정적인 증거물을 넣어주고는 이제 쉬러 갔는가 보래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46명의 순직한 우리 수병들의 영혼이 물 속에서 의뢰를 찾아가 올려준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났다는 겁니다. 이 권영대 UDT 현장 지휘관은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피맺힌 당부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배우 무식자들이 천만 명이라 되는 폭침 의뢰를 찾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권영대 당시 중령 지금 대령의 해군 대령입니다. 의 소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인들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여러분은 현장에 있었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믿지 못하는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단지 몇 명만이 상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일은 없었다. 지휘부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상황에는 수많은 대원들이 함께 한다. 의무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수병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자유롭게 생각하고 본인 의견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한주호 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는 KBS의 오보가 있었다. 그 당시 천안함 함수 작업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 의뢰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해병대 젊은이, 소해함 근무자들, 대평 11, 12호의 민간인과 중국 선원,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거짓을 조작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한다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고 의뢰가 발견됨으로써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다. 5년, 이 책이 나온 시점으로 5년이라는 뜻입니다. 9년이 지났죠. 현장 처리부터 사건 조사까지 관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 한 명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이게 이분의 마지막 울분입니다. 울분. 의지의 향구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의 향구입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권영대 UDT 당시의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첩첩산중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강한 조류, 작업에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오래된 침몰선, 바윗돌 같은 엄청난 강도의 모래 덩어리들, 백령도 연안의 저수심 등은 많은 고민을 낳게 했다. 그곳에서 강한 의지의 한국인 김남식 선장을 만났다. 바다 사나이 카리스마의 김남식 선장은 해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목표를 완벽하게 수행해 주었다.
스모킹건을 찾아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엄청난 고민,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다. 김남식 선장, 권영대 중령의 지휘 아래에서 목숨을 잃은 46명의 원혼이 집어서 올려준 것이 바로 폭침 의뢰였습니다. 폭침 의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른들 중에서 한 30%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30%하고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27%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인마 김정은을 좋아하는 이 30%, 천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골수 지지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법치 국가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들입니다. 배운 무식자들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운 무식자들 천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을 한번 보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